제가 민재 어머님이 헬리콥터 맘이라 했어요. 이런 어머님들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애정이 많은데 아이는 결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까? 근데 이런 헬리콥터 맘이 되는 이유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큰 거는 아이를 되게 사랑해서요. 아이가 좌절을 겪는 거를 견디지 못하세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란 아이가 뭔가 필요할 때 어떤 욕구가 좀 이렇게 들어줘야 될때 빨리빨리 그 욕구를 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헬리콥터 마음이 많이 되고요. 또 다른 경우는 아이를 믿지 못해요. 그래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잘 독립하도록 키우는 게 사실은 육아의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러려면 뭘 키워줘야 되냐? 좌절을 참는 능력,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만 해요. 그럼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키워지는 거냐? 아기들이 막 어려서 내가 할 거야, 뭐 내가 막 하잖아요. 막 말도 안 되는 거막 해보잖아요. 그걸 자율성이라고 하고요. 그 자율성이 기반이 돼서 주도성, 내가 뭔가 시작해보는 거, 계획해보는 거, 요 자율성과 주도성이 이루어져야지만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민재가 보이는 문제인데, 이거를 해주시려면 어머님은 민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 많이 해줘야 되고요. 아이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지는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만 하세요.